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뭐, 저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놓고 강의하다가 오늘 세 분만 뵈니까 좀 이상한 느낌이긴 한데요. 근데 이것도 실제 듣는 분들은 훨씬 더 많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더 오히려 영향력이 있는 그런 강의가 아닐까 싶고요.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지역을 활성화할까? 마을을 만들어낼까? 지역 공동체를 부활할까? 이런 문제에 관한 겁니다. 사실 뭐 우리나라가 지금 뭐 많은 정치 지도자나 이런 분들이 국민 소득을 뭐 3만 불, 4만 불로 올린다든지 또는 뭐 이런 어떤 경제나 사회를 어떤 세계화한다든지 또는 뭐 소통과 통합이라는 것이 참 필요하다든지 뭐 남북 문제라든지 외교 관계를 정상화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우리 사회 과제가 있지만 사실은 이 마을 만들기 우리의 공동체를 제대로 복원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최근에 뭐 이른바 대권 주자들이 막 복지 논쟁이 붙었죠. 근데 저는 가장 확실한 복지를 만드는 길은 지역 공동체를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셨어요? 저기 도시에서 자라셨어요? 아니면 농촌에서 자라셨어요? 시골살이에서 자라다가요. 네, 어릴 때 예, 언제까지요? 시골에서 자랐어요. 한 10대까지요. 네, 아 그럼 뭐다 아시겠네요. 저도 사실은 중학교까지는 시골 농촌 마을에서 자랐는데요. 아, 이 농촌이라는 게그 당시만 해도 지역사회가 살아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마을 하나에 이렇게 어떤 아이도 굶기지는 않았죠. 비록 가난했지만. 그러니까 복지 문제도 결국은 저는 이런 지역 공동체가 많은 경우에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의미에서 이 지역사회라는 것, 지역 공동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오늘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저희들이 얘기를 나눠볼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선 마을은 보물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이게 어딘지 아시겠죠? 네. 말씀해 보세요. 네. 그렇죠. 이 그리스에 가시면 참 아름다운 섬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마을이 사실 어마어마한 관광지들인데, 우리는 관광지 그러면 막뭐 너무 그냥 삐까뻔쩍하게 뭘 만들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래 갖고는 진짜 좋은 관광지로 만들기 힘듭니다. 결국은 어떤 마을이 또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행복할 때, 그럴 때 관광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마을이 하루 이틀에 생겨난 게 아니죠. 이게 다 역사, 오랜 역사와 그 다음에 세월의 편린들이 쌓이면서 그 사람들과 그런 스토리들이 함께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내는 그런 요소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실 근데 우리나라도 그런 마을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건 어딘지 잘 모르시겠죠? 이게 바로 경주에 이번에 유네스코 이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주의 양동마을이라는 곳입니다. 이 마을이라는 것은 여기 잠깐 보입니다만은, 네, 가버렸네요. 이 강이 흐르고요. 그 다음에 이 산을 상대로, 우리가 옛날에 뭐 임산, 뭐죠? 이 배수라 그러나요? 그런 말하자면, 어떤 지정학적, 지리학적인 위치를 보고 사실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세월의 풍화를 견디면서 사람들이 그걸 잘 유지해 오다 보니까 유네스코 문화재로까지 지정이 됐잖아요. 사실은 이런 곳이 아직도 그래도 곳곳에 우리가 남아 있는 게 너무나 다행입니다. 이게 아마 아시죠? 이게 인천 그 배다리 마을이라는 곳인데요. 제가 여기를 한번 가봤거든요. 가보니까 이게 다 100년이 넘은 굉장히 역사가 오랜 정말 보물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이게 한국 철도 최초 기공지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최초로 만들어진 이런 마을이죠. 그 다음에 여기 여선교사 기숙사, 영화학교, 창영감리교회 이런 게 전부 100년이 넘은 거예요. 여기는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이죠. 또 옛날 성냥공장 공장장 얘기 많이 들으셨죠? 네, 이 성냥공장. 또 여기 아벨서점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아주 오래된 옛날 헌책방인데, 이 헌책방에는 매주 신앙송회가 열리고, 그 다음에 여기 옛날 양조 막걸리 만들던 양조 주식회사가 지금 문화단체로 바뀌어 있고, 그 다음에 이 개코 막걸리 집이라고요. 여기 제가 보니까 막걸리가 맛있어요. 근데 여기 사는 이 주인 아저씨가 이 개코 막걸리 집 벽에다가 자기 인생의 역사를 다 써놨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해병대 출신인데요. 막 해병대 가서 딱 폼잡고 찍은 사진도 있고. 그 말하자면 이 마을 전체가 살아있는 박물관이에요. 이런 걸 요새 이제 에코 뮤지엄이라 그래서요. 마을 통째로 박물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보물이고 아주 귀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인천시가요. 여기다가 이만큼 이걸 산업 도로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동네는 완전히 파괴되고 말죠.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그 안상수 인천시장님한테 항의 전화를 했어요. 시장님 이거 알고 계시냐?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귀한 마을을 어떻게 파괴하냐?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늦었다. 왜냐면 이미 공사가 너무 진전돼서 도저히 중간에 어쩔 수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만약에 이 공사의 진로를 바꿔서 우회를 하거나 아니면 지하로 뚫으면 몇백억이 손해가 가는데 그 몇백억은 우리 당대에 열심히 벌면 그건 가능하거든요, 회복이. 근데 이 재산은요, 이 보물은 다시 돌아올 길이 없는 거예요. 제가 막 이렇게 열을 내서 얘기를 했더니 한두달 있다가 전화를 다시 하셔가지고 그이 사업 취소하고 다른 길로 우회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제 말이 얼마나 영향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너무나 다행이죠. 근데 사실은 뭐 이거는 이제 목포인데요. 목포에 이게 다 일제시대에 참 있었던 그런 건물들입니다. 이것도 하나하나씩 지금 없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른바 근대화라는 걸 경험하면서 새마을운동을 하면서 이런 귀한 것들을 많이 없앴습니다. 근데 아직도 늦지 않았거든요. 그나마 남아있는 거라도 제대로 보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마을 하나가 참 아까 양동마을 보셨습니다마는 뭐이 우리는 지금 아파트에서 막뭐 에어컨 팡팡 나오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 생태적 마을이었기 때문에 에어컨이 필요하셨나요? 그냥 문 열어놓으면 그냥 바람이 다 통하잖아요. 바람길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곳에 딱 집을 지어놓으면 마루에 나가면 그냥 대청 마루에 탁 누우면 여름에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러고도 못 견디면 어디로 가는 거죠? 아, 이 느티나무 아래 가면 되는 거죠. 지금 이분. 그죠? 너무 시원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도 못 견디면 어떡합니까? 앞에 겨울에 가서 펑펑등 하면 되는 거죠. 말하자면, 어찌 보면요. 저는 삶의 질이나 삶의 조건이 우리가 지금 2만 불 소득을 올린 지금보다 저는 과거가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먹는 기본 조건이 안돼 있었던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대신 잃어버렸던 것이 너무나 많은 거죠. 저는 그런 것이 바로 이런 생태적 가치라든지 마을의 공동체적 정신 이런 것인데요. 그래서 제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지역 공동체라는 것은 지구과 같은 어떤 물질이 아니라 사람이 더 중요하고 또 동시에 우리는 지금 앞뒤집 인사도 안 하잖아요. 어떤 그런 고립이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연대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써 안전이 지켜지는 것이죠. 인간이 행복한 것은요.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마을 공동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혼자 고립화되면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외롭고 고립감을 느끼고요. 그러면 자살하는 비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지금 대한민국 자살률 세계 1인 거 아시죠? 네? 네. 그것은 고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했거든요. 혼자서는 못 사는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관계 속에서 자신의 어떤 인격이나 삶의 목표가 성취가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행복감을 느끼는 것인데 혼자 동떨어져서 어떤 그런 보람과 성취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가 중요한 것이죠. 저는 도시의 지역 공동체로서는 굉장히 유명한 곳이 성미산 공동체라는 곳인데요. 뭐 이 성미산 공동체는 이제 젊은 그 30대 주부들이 우리 아이들을 공동으로 키우기 위해서 이른바 공동육아를 위해서 마포에 성미산 주변에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몇십 가구가 시작된 것인데 이제 한번 보실래요? 여기 성미산 이제 어린이집, 그다음에 이제 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아니 그러니까 육아가 처음 시작돼서 아이들이 점점 자라서 초등학교가 되니까 대한 초등학교가 필요하죠. 그다음에 또 이 초등학생들이 중학교 가니까 또 대한 중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마을에 이제 오래 거주하다 보니까 뭐 생엽도 만들고 반찬 가게도 만들고 뭐 마을 극장도 만들고 마을 카페도 만들어요. 제가 이 마을 카페를 한번 가봤어요. 이제 이 마을 극장도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마을의 축제도 이루어지죠. 또 저기 보면 마을 어린이 합창단도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말하자면 그 일종의 유기체가 만들어지듯이 그 마을이 이제 가득 채워지는 거 이런 것들이 다른 동네는 없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게 마을 카페인데요. 제가 여기 이게 통짜 유리로 돼 있거든요. 여기 딱 가서 그 마을 주민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어떤 아이가 딱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저하고 얘기하고 있던 분이 딱 시계를 딱 보더니 아니 쟤 아직 학교에서 올 시간이 아닌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네 집 애인지 누구 집 둘째 아들인지 이거 다 아시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안양에 예슬양 사건이라고 있었죠. 어떻게 됐습니까? 그 동네 청년이 그 아이를 유괴해 갖고 가서요. 자기 집안에서 아이 성폭행하고 살해했잖아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누구도 몰랐던 거예요. 왜냐면 그 청년이 누군지 몰랐고 그 아이가 누군지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그 끌고 가는 과정에 아무도 몰랐던 거죠. 성미산 공동체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시골에서 저도 자랐지만 동네 지나가면 누가 다 알잖아요.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면 다 이상하게 생각했죠. 그죠? 뭐 옛날에 그 무슨 차라 그랬습니까? 택시, 시발 택시라 그랬나요? 뭐 그런 거 나타나도 이상했지만 사람도 이상한 사람 나타나면 금방 알죠. 말하자면 마을의 공동체가 형성돼 있으면 심지어는 이런 안전도 지켜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 공간이라는 것은 이런 하나의 마을이나 이런 지역 공동체가 되면 이렇게 널 열려 있는 곳이 생기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만나는 거죠. 서양에 가면 어디나 아무리 작은 마을이라 하더라도 이런 그 광장이 생깁니다. 우리의 경우 광장은 뭐죠? 노티나무죠. 네. 여기 널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도 우리 동네도 당연히 있었죠. 제가 어릴 때. 그러면 저는 이런 데 맨날 올라갔어요. 그리고 뭐 장난스럽게 막 뛰어내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뭐 박도 깨고 그랬는데 여기 가면 또 늘 할머니들이 앉아 계셨어요. 할아버지들이. 그러면 우리는 같이 놀면서도 늘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로부터 귀염도 받고 그러면서 또 인생의 지혜도 늘 배우죠. 요새는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광장이 없다 보니까 어르신들은 어르신들대로 외롭고 고립감에 빠지는 거예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버릇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거든요.
아이 하나를 온 마을의 사람들이 다 키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자기 아이만 키우는 게 아니잖아. 옆집에 아이가 뭐 나쁜 짓 하면 아 당연히 훈계하죠. 요새 훈계했다가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교육에 있어서도 결국은 마을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네, 요새는 뭐 마을회관을 이렇게 짓는데 이 마을회관도 결국은 광장이죠. 뿐만 아니라 이 도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는 늘 오픈돼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이 베를린인데요. 베를린의 이 슈프레 강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도시가 만들어지고 있는지 이걸 전부 마을 사람들이 다할수 있도록 말하자면 전시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서울에 이런 전시관이 있습니까? 서울이 앞으로 향후 10년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부산시가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지, 이거 제대로 시민들이 가서 보고 참여하고 이럴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나요? 네, 없죠. 네, 이런 식으로 도시의 미래에 대해서, 그 지역의 미래에 대해서 모든 것이 공개되어 있고, 시민들이 늘 이렇게 와서 보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건 또 런던입니다. 예, 런던에 보시면 이게 무슨 강이죠? 테임즈 강이잖아요. 이게 2010년 올림픽 열리는 2012년인가요? 네, 올림픽 열리는 장소고요. 그래서 이런 한 도시가 한 지역 공동체가 어떻게 발전해 갈지에 대해서 사실은 시민들이 다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참여가 일어나죠. 네. 근데 우리는 헐 이게, 그러니까 사람끼리도 서로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또더 나아가서 정부와 국민 사이에도 이게 이런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죠. 이런 공간은 하나의 그런 소통을 마련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볼수 있죠. 지금 얼마 전에 작년입니까? 정말 우리 사회에 뜨거웠던 감자 중에 하나가 용산 참사 기억하시죠? 네? 그러니까 재개발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재개발, 특히 그 이른바 뉴타운 프로젝트가 벌어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이 일정한 구역을 뉴타운 지역으로 딱 정하면, 지정을 하면 여기에 대기업 건설회사가 들어와 가지고 이걸 전부 기존의 걸 뜯어내고 나무 한 그루도 안 남기고 그 위에다가 뭐 아주 대형 아파트를 짓잖아요. 그러면 고층화하고 과밀화하는 거죠. 사실 인간이 사는 조건으로서 별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저는 왜이 아파트 값이 이렇게 비싼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어찌됐든 그 본래의 지역에 살던 주민들이 이 재개발이 이루어진 다음에 뉴타운 이 사업이 끝난 다음에 그대로 그 지역에 살아갈 가능성은 30%도 채안 돼요. 그래서 전부 쫓겨나는 거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 지역에 한 마을에 자기가 살기 시작하면 그게 온갖 추억과 편리함과 이런 것들이 다 녹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쫓겨나서 다른 마을로 옮겨간다는 것은 인생의 밑둥이, 뿌리가 잘려나가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인도적인 그런 개발 방식이죠. 그런데 제가 우연히 영국을 갔다가 저는 대안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코인스트리트라는 곳인데요. 코인스트리트는 테임즈 강변의 이한 지역입니다. 좀더 자세히 보여드릴까요? 바로 이곳인데요. 이게 템즈강입니다. 그죠? 네? 이쪽이 템즈강이 흐르고요. 그 다음에 본래 이제 이게 옛날 통조림 공장이었는데 기업이 들어와가지고 이거를 사서 여기다가 오피스 빌딩을 짓겠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나선 거예요. 그리고 뭐 이런 땅도 다 매수하고 막 야단이 난 거죠. 그러니까 주민들이 반대한 거예요. 왜냐면 이게 오피스 빌딩이 쫙 들어서면 여기처럼 이 건물 여기 있는 데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버리면 이 동네가 다 사라지는 거죠. 여기 그런 거 치면 여기에 학교, 운동장, 이런 광장, 주택들이 다 사라지는 거죠. 우리나라 뉴타운 하듯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요 건물을 리노베이션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기에 디자인 센터도 만들고, 여기에 식당도 만들고, 이 밑에는 여러 가지 가게들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고급 건물이 됐어요. 여기에서 남는 수익을 가지고 이 주택에 업그레이드하고, 광장을 업그레이드하고, 길을 제대로 낸 거예요. 옛날에는 이 길이 여기가 공장지대였기 때문에요. 추락만 다니는 사람이 굉장히 위험한 길이었는데, 이 인도를 어마어마하게 넓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 좋은, 주민이 잘살수 있는 그런 좋은 마을로 가꾼 거예요. 주민이 중심이 돼서. 아예 주민이 개발 회사를 하나 만들었어요. 왜 우리는 이걸 못한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이 이런 걸잘 모르니까 결국은 큰 건설회사들이 들어와서 이런 거 재개발하고 몇백억을 챙겨가는 거란 말이에요. 심지어는 얼마 전에 아파트 분양가 공개하라고 막 그런 논쟁이 벌어졌죠. 공개를 안한 거예요. 너무나 큰 이익을 내가니까. 말하자면 이런 과정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 코인스트리트 이 사업을 하면서 There is another way. 무슨 뜻이죠? 너무 쉬운 영어인데. 네. 또 다른 길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에 우리가 살아왔던 길, 기존에 관행적으로 해왔던 그런 길과는 다른 길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늘 우리가 이런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시킨다거나 또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고 한 사회를 업그레이드할 때 이런 창조적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는 거죠.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모델, 새로운 실험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 끔찍한 용산 참사 되풀이되면 안 되겠죠? 근데 아직도 사실 이 대안이 확실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마 며칠 전에 1주 전이 지나간 것 같은데요. 우리가 과거에 무슨 실수나 잘못을 저지르면 미래는 그것을 고치고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사회가 한 사회가 제대로 그런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이런 정리하는 힘 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걸 정리력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정리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잘못된 거 있으면 정리하고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도시 재개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이런 우리가 노력과 열정이 필요하겠죠. 저는 어떤 세상에서도 꿈꾸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세상은 꿈꾸는 사람의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꿈꾸는 사람이 세상을 만들어 간다고요. 한번 보실래요? 제가 오늘 영국 사례를 많이 드는데요. 제가 영국 유학도 갔다 왔고 또 영국에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우리 지방자치단체장들 제가 여섯 분과 그 공무원들을 모시고 작년 11월 말에 영국을 다녀왔는데요. 그때 보니까 지금 이 위에가 뭐가 보이시죠? 이게 뭡니까? 뭔 것처럼 보이세요? 고가죠, 그죠?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거예요. 영국은 그걸 모터웨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지나가니까 이 밑에는 다 죽어버린 거죠, 그죠? 근데 이 마을의 지도자 몇 사람이 이 도로공사에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아니, 우리 동네를 이렇게 망쳐놨는데 책임을 져야 될거 아니냐. 말하자면 이 고가 밑에 있는 땅을 우리한테 기부해라.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뭐 도로공사 입장에서야 사실 이 밑에 버려놓은 땅들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을 회사에다가 기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했냐? 이 밑에다가 보세요. 스포츠 시설도 만들었죠. 상가도 만들었죠. 뭐 여러 가지 이런 기업들한테 임대도 주고, 그다음에 테니스 코트도 만들었죠. 그다음에 또 여기 보세요. 이 가게들을 쫙 만들었죠. 이 위에 고가 지나가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가게들이 생겨났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또막 굉장히 큰이 벼룩 시장을 열더라고요. 그러고 지금 이 동네가 완전히 그냥 스타덤에 오른 거예요.
지난번에 부천에서 불이 나갔고 고가가 문제가 생겼죠. 바로 부천의 김만수 시장님을 제가 모시고 간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메일을 이제 전국에 보낸 것 중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우리가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런 발상으로 하겠다고 하시면서 그때 찍은 사진 몇 개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외국 가서 열심히 배워야 되겠죠? 네. 큰 소리로 대답하셔야 됩니다.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집 팔아서 가서 제대로 배워야 된다. 제가 인천 그 남구청 가서 강의할 때도요. 우리는 구청사, 뭐 시청사 너무 요란하게 짓잖아요. 그거 다 팔아가지고 배우러 가야죠. 저는 배우는 데는 지옥 끝까지라도 가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대는 학습의 시대고 배움의 시대거든요. 지금 이렇게 와서 열심히 하시고 계시잖아요. 아까 보니까 주부시고 공무원이시고 지금 직업이 뭐시죠? 그거 너무 훌륭하신 거죠. 그냥 집에, 네? 자원봉사 많이 하시고 계시죠. 아, 그게 또 하나의 중요한 직업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은 시대가 널 배우는 시대가 됐잖아요. 근데 그 배움에는 영역과 경계가 없는 거죠. 이렇게 가서 수많은 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보로 마켓이라고요. 이런 식으로 여기 보이시는 이 보로 마켓도 런던에 있는 말하자면 농부 시장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농산물들을 농민들이 이제 갖다 파는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 그 영국의 5대 관광지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에 쓸모없는 막 기차가 지나가고 뭐 지하철이 지나가고 막 지상철이 지나가고 이런 그어 밑에다가 여기다 비닐을 위에다 덮어가지고요. 아주 굉장히 허름한 곳입니다. 그런데 토요일만 되면 시장이 열리는데 뭐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많이 와요. 제가 그래서요. 제가 아름다운 가게 만든 거 아시죠? 네. 근데요. 이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이실 때 아름다운 가게 보니까 정말 괜찮거든요. 그래가지고 뚝섬에 영동대교 다리 밑에다가 사실은 이런 벼룩시장을 할수 있도록 자리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보니까 서울 사람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갖고 뭐 적게는 한 5만 명에서 많으면 한 30만 명까지 모여요. 토요일, 일요일마다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오세훈 시장님으로 바뀐 다음에 오 시장님한테 이런 얘기 했어요. 거기다가 덮어라, 뚜껑을.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막그 인터체인지거든요. 그러니까 막 하늘 보면 그냥 막 많이 지나갑니다. 거기를 비닐로 덮으면 말하자면 이 주말만 열리는 게 아니라 주중에도 열리는 풍토 시장을 열수 있다 이거예요. 지금 여기 말고도요. 또 런던 북부에 가시면 캄덴 마켓이라고 있어요. 그것도 저는 가봤거든요. 유태인이 머리가 좋은 게이 사람이 거기 가서 딱 그걸 선점한 거예요. 거기도 못 쓰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곳곳에 보면요. 이런 맹지, 못 쓰는 땅들이 많아요. 그런 걸 갖고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부산 반송동 마을 공동체라고요. 여기도 굉장히 가난한 그런 마을인데 이 고창권 의원이라고 이 사람은 본래 의사였어요. 근데 의사 안 하고 이 지역 운동, 마을 운동을 한 거예요. 지금은 이 반송동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뭐 마을 도서관도 생기고 아름다운 가게 같은 헌물금 파는 가게도 만들고 또뭐 마을 도서관 그다음에 아이들이 막 모여서 하는 다양한 공부방, 또뭐 마을 화단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가지고요. 지금은 전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도시 마을 공동체가 또 하나가 됐죠. 그다음에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만들어진 마을 공동체가 특히 농촌 지역에서 마을 공동체가 이 홍성에 있는 문당리라는 마을인데요. 이분이 바로 이 문당리의 그 주영로 이장이라는 분입니다. 이 이장님은 보세요. 이 환경농업 교육관도 만들고 뭐 생태마을, 녹색농촌 체험 뭐
말하자면 이런 마을들을 완전히 만들고, 특히 오리농법 아시죠? 이 오리농법을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실험한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마을 회사에 그 직원들이 7명이 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회사가 된 거죠, 마을 자체가. 그리고 저분은 뭐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요, 한번. 그야말로 이 마을 만들기 아주 최고의 전문가셔요. 네. 너무나 훌륭한 분들이시죠. 그래서 이분은 문당리 100년 대계를 꿈꿨을 정도로 그런 아예 마스터 플랜을 하나 만들었어요. 한 마을을 100년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마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런 마을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간 지원 기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이미 많은 이제 민선 자치 지금 이제 5기가 됐나요? 그렇게 되면서 사실은 많은 자치단체장들이 지금 마을 만들기 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졌죠. 그런데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막 일을 다 해요. 그러다 예산 끊기고 공무원 취소해버리면 그 사업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 지난번 영국 가서 보니까 근데 리즈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도시죠, 큰 도시죠. 근데 여기 가면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마을 만들기에 관계되어 있는 예? 리즈 캐탈리스트, 리즈라고 하는 이 도시를 막 부활시키는 그런 효소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리즈 어헤드, 리즈를 앞서가게 만드는 마을이 이런 단체들이 수없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인천 남구청 공무원이라고 그러셨는데요. 인천 남구를 발전시키려면 인천 남구를 발전시키는 일을 공무원들이 스스로 하는 것보다 그런 일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주민들을 교육시키고 이분들이 그런 단체를 만들어 살수 있게 지원하는 것을 더 우선 순위에 놓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아까 제가 코인스트리트 디벨롭먼, 코인스트리라는 마을을 말씀드렸죠. 사실 그 마을도 이 마을 회사가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 회사들을, 마을 회사들을 전부 모아놓은 게이 DTA라는 곳입니다. Development Trust Association, DTA라고 하는 이 단체예요. 이 단체는요, 영국 전역에 500개가 넘는 Development Trust라는 이 마을 회사를 갖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한 마을 회사가 뭐 수조 원, 수십조 원까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부가 있고 나머지는 기업이 있고 그다음에 시민단체가 있잖아요. 이런 걸 이걸 제1섹터, 제2섹터, 제3섹터라고 하는데 제가 그거 딱 보면서 느낀 것은요. 이게 정부와 기업과 민간의 구별이 사라진 거예요. 이말 만들기를 한다는 것은 공적인 일이잖아요. 근데 많은 사업을 벌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뭐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건물을 막 짓고 이런 일을 하는 그 기업이잖아요. 근데 그 수익이나 하는 일은 전부 비영리단체란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세 가지의 경계가 허물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21세기의 화두가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바로 정부, 기업, 민간단체가 이제는 막 융합되기도 하고 서로 협력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죠? 서로 협력해서 이 지배하는 것을 그 다음에 시험 내야 되겠네요. 네. 그걸 협치라고 합니다. 거버넌스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지금은 정부 혼자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서로 협력해야 된다는 거죠. 협력해서 통치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하는 아주 중간 지원 기관이 이렇게 대표적으로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지금 정부는요, 이런 어떤 21세기의 변화, 그 다음에 행정의 요체를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혹시 여기 이제 듣는 공무원들이 많이 계신다면, 저는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뭐, 말 만들기 전국 네트워크라고 하는 또 이런 단체도 있거든요. 예. 그 다음에 지역재단이라는 것도 있고,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희망제약소도 사실은 이 중간지원기관이죠. 네. 또,
뭐 예컨대 강릉시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도 있습니다. 강릉시 안에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고 성공을 해야 마을 만들기도 제대로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여기 안산시도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이런 게 있죠. 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참여와 거버넌스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힘은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고요. 근데 정부가 혼자 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고 민간이 함께 해야 되는 거죠. 보세요. 지금 뭐 일본의 경우에도 전부 시민 참가, 심지어는 국토를 디자인하는데도 시민 참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시민 활동 지원 동경 램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도시 계획에 있어서 어떻게 시민들이 제안하고 참여하는지만 전문적으로 연구한 결과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네요. 그 다음에 제가 동경에를 가보니까 이 동경에 미타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미타카. 이 미타카도 주식회사 맛집쭈꾸리 미타카. 주식회사 마을 만들기 미타카라고 해서 이게 뭐 하는 거냐면 미타카라고 하는 이 도시 안에서 어떻게 이 도시를 활성화시킬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요. 시민들과 그다음에 이 비영리 단체와 그다음에 이런 작은 그 기업들 소호라는 말 아시죠? 스몰 오피스, 홈 오피스. 아주 작은 가게들. 그다음에 벤처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서로 협력해서 이 도시의 어떤 지역 경제를 살려갈까? 이걸 함께 일하고 있는 이런 기관인데요. 이게 100% 사실은 미타카 시에서 투자는 했어요. 투자는 했지만 이렇게 함께 일해 간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이렇게 말하자면 지역을 발전시키는 아이디어를 모아가는 이런 행사도 하고 있고, 특히 희망작소는 사회창안센터라 그래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모집해서, 그래서 사회를 변화시킬까? 이런 걸 고민하고 또 그런 아이디어를 모으고 실행하고 있거든요. 지금 21세기의 변화는요, 아주 똑똑한 천재 몇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말하자면 대중지성, 집단지성,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다 생활하다 보면 뭐, 아, 내가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는 거, 그런 거 있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보통은 그냥 다 버리고 마시죠? 아이고, 내가 뭐, 이렇게 포기하고 마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저희들한테 주시면, 네? 네, 아이, 뭐, 스님 같은 경우야 특별하시네요. 네, 훌륭하시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들한테 접수된 그, 이 아이디어가 이런 게 있어요. 아이들 군대 보내보셨죠? 그러면 영장이 날라오죠? 그럼 그 영장에 입영 날짜 딱 나와 있죠? 입영 일시. 어디까지, 몇 년, 몇 월, 몇 시까지 딱 오라고 돼 있죠? 근데 군대를 아마 보내보신 어떤 아주머니인 것 같아요. 그 제안자가. 그분이요. 거기다가 입영 일자 말고 제대 일자를 한번 써보면 어떠냐. 그런 제안을 한 거예요. 어떠세요? 그럼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가 입영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나오는 날짜가 훨씬 중요하잖아요. 저는 만약에 병무청이 그런 식으로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면 정말 사랑받는 병무청 되겠죠? 말하자면 그런 아이디어들이 이 마을을 만드는데도 전부 필요한 것이죠. 네. 저는 그 이제 아까 제가 이뭐 가버넌스란 말을 했는데요. 사실 저희 희망약소가 이 완주군하고 3년간 정말 동고동락하는 프로젝트를 같이 했어요. 뭘 했냐면 완주 지역경제 순환센터라는 거. 그다음에 특히 농촌형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원센터를 설립을 같이 했어요. 그래갖고 우리 연구원이 여기 지금 3명이 파견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상하잖아요. 그냥 시민단체와 지방정부가 협력한다는 게. 그죠? 옛날에는 이런 일이 별로 없었죠. 근데 지금은요, 저희들이 여기
완주군이 설립한 커뮤니티 비즈니스 센터에 3명이 가 있고, 그 다음에 완주군의 공무원이 또, 희망대학소에 한명 파견되어 있어요. 지금 인천남구청도 파견되어 있어요. 화성시에서도 파견되어 있어요. 여기 성북구청에서도 지금 파견하겠다는 걸 우리가 지금 자리가 없어서 다못 받고 있는 정도죠. 이제 이런 실험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완주에서 했던 것은 과거에는 뭐 행정이 그냥 다 하니까 주민들은 다 소극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무원이 하는 것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거죠. 의존하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주민들과 함께 지역의 문제를 토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같이 그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고민을 함께 상담하고 공유하고 토론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해결해 가는 방안을 찾아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역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답을 만들어내는데 저희들은 그 당시에 그것이 커뮤니티 비즈니스라는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서 컨설팅도 해드리고 전문가도 연결해드리고 사업 모니터링도 해드리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아까 제가 중간 지원 기관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런 걸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지역의 문제를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해가는 이런 이제 선례를 하나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죠. 구체적으로 보면 지역 자원을 조사를 했고요. 그죠? 지역은 아까 제가 보물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역사회에 가면 어디나 그 지역만이 가진 자산들이 있잖아요. 어느 마을 할것 없이 다 있습니다, 그게. 심지어는 우리가 불리한 것조차도 때로는 역발상으로 자산이 될수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런 조사를 한걸 가지고 지역 리더들을 교육을 한 거예요. 왜냐면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사람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키우는 교육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뭐, 저희들이 이 보통 제 이런 지방자치단체하고 일할 때는요, 보통 이례적인 관계 끝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희들은 3년 내내 같이 교육을 계속 한 거예요. 심지어는 일본 연수까지 보내면서. 그리고 이제 중간 지원 기관을 만들어내고 시범 사업을 해가지고요. 지금은 완전히 신뢰가 형성된 거죠, 신뢰가.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 관계를 갖고 하다 보니까. 그래갖고 이렇게 완주군 지역경제순환센터가 만들었잖아요. 폐교를 가지고. 지금은요, 전국에서 여기에 시찰하러 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바빠갖고요. 왜냐면 여기 시찰하러 오는 사람들 안내하는 것 때문에도. 그래서 제가 그거 할때돈 받으라 그랬어요. 네? 우리가 일본이나 유럽에 가면요, 돈을 받습니다. 아까 코인스트리트 있죠? 그게 한 70만 원 내야 돼요. 그 마을 구경하려면. 뭐 그렇게까지는 안 받더라도 구경을 시켜주는데 돈을 받아야죠. 네. 자, 이제 저는 마을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커뮤니티 라디오, 지금 뭐 마포 FM이라든지 대구 성서 공동체 라디오라든지 뭐그 관악 FM이라든지 이런 라디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을 신문도 있습니다. 그죠? 재밌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마을의 이 어른과 아까 제가 어르신들과 아이들의 소통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사람들은 서로 일상생활 때문에 잘못 만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통의 수단이 되는 거죠. 네. 마포 FM 보이시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여기 가서 강연도 해줘서 여기 나오시죠? 여기 홍원의 밤. 이게 누구죠? 김제동이 하고 제가 가서 강연도 해줬다니까요. 후원금 마련하는. 그래서 뭐랄까요? 마포 FM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이 경영난에 쌓여 있었기 때문에 이런 노력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 제주소리라고 하는 또 온라인 신문사가 있었는데요. 이 신문사도 지금은 종이 신문보다도 훨씬 더 이제 영향이 커졌죠. 그래서 사실 온라인 신문사는 만들기가 쉽습니다, 비교적. 저는 동네마다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일자리를 다들 고민하시죠? 네?
근데 저는 일자리 걱정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안 하는 대로 하면 일자리가 생긴다고 봐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가는 데를 가니까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건 이른바 핏빛 경쟁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도 안 가는 곳을 가면 그건 자기가 그냥 급만 가면요. 자기 영역, 자기 경계가 되는 거거든요. 제가 살아온 게 그렇죠. 저는 보세요. 제가 참여연대, 아름다운 재단, 아름다운 가게, 희망 제작소, 또 아름다운 커피, 공익 변호사 그룹 공감, 에코 파티 메아리 이런 단체를 이렇게 수없이 만들었어요. 근데 아마 그거 지금 매출액이나 수입을 다 따지면 400억이 넘습니다. 그런 것들이 남들이 안 하는 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을 신문, 지역의 신문 만드는 거, 온라인 신문사 만드는 거, 이거 돈 별로 안 들이고도 열심히 하면 할수 있거든요. 지금 우리 고려대학교, 고려사이버대학교 다니는 분들, 혹시 일자리 없는 분들요. 마을에서 이 온라인 신문 하나씩 다 만드세요. 기자는 누가 되냐? 아, 동네 사람들이 하시면 되죠. 미장원 아주머니, 아, 미장원 아주머니가 미장원에 오는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분만큼 뉴스에 정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복덕방 아저씨, 이런 사람들이 전부 기자가 되는 거예요. 마포 FM에 가시면요. 할머니, 할아버지, 뭐, 이런 분들이 전부 MC고요. 아나운서예요. 재밌잖아요. 네. 이런 마을이 바로 그런 것들이죠. 저는 이 커뮤니티라는 말, 마을이라는 말을 우리가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참, 과거에 비하면 굉장히 좋아졌죠. 그죠? 어찌 보면, 뭐, 그렇지만 잃어버린 것이 너무나 많은데, 그 잃어버린 것이 바로 저는 지역 공동체, 마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잃어버린 마을을 우리가 저는 회복하는 운동을 정말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쭉, 이런 방식, 이런 비전, 뭐, 이런 콘텐츠를 가지고 하다가 보면, 말이 제대로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70년대, 80년대에 막 경쟁 위주, 그 다음에 뭐, 성장 중심, 이런 사회에서 이제는 좀 한번 뒤를 돌아보고, 정말 우리가 정말 제대로 사는 길이 뭔가, 정말 행복한 길이 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그런 시대로 저는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OECD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말하자면 행복지수라는 것이거든요. well-being이라고 하는 것. 정말 소득이 높아진다는 것은 행복할 수 있는 하나의 작은 조건일 뿐이지, 실제로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공동체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 그죠? 참여하는 것. 그래서 마을의 주민들이 늘 함께 어울려서 축제도 벌이고, 함께 즐기고, 함께 어려운 점이 있을 때그 고통을 나누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저는 농촌 시골에서 살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어릴 때 보면, 거지가 하루에도 몇십 명이 왔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한 번도 그 거지들한테, 야, 우리도 먹을 거 없으니까 그냥 돌려보내라.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제가 늘 심부름을 했거든요. 대청마루 지나서 거기 왜 쌀독 있잖아요. 그 쌀독에서 이렇게 쌀을 담아서 마당을 거쳐서 이제 이렇게 대문간에 있는 그 거지한테 쌀을 갖다 줬는데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어떤 때는 막 보면 그 보리쌀, 쌀독이 이게 소리가 막 나와요. 다글다글. 우리도 이제 바닥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도 거절한 적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을에 굶어죽은 어떤 사람이 없었던 거죠. 저는 이런 지역 공동체 정신이라는 게 사실은 정부의 이런 복지 정책에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은요,
뭐 굶어 죽어서 불행하다기보다 상대적 박탈감이거든요. 지금 빈부격차가 심해지잖아요. 뭐 2대 8, 8대 2의 사회, 아니 9대 1의 사회로 지금 점점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잘 사는 사람은 점점 더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점점 못 살게 된 중산층이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사회는 굉장히 불안한 사회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이것을 극복해야 되지만 동시에 저는 우리 사회가 부자는 좀더 많은 것을 내놓고 가난한 사람들 함께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미입니까?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도 우리가 이제 이 커뮤니티라는 걸 만들어내야 되고요. 이런 커뮤니티를 만들어내는데 저는 역시 중요한 것은 하나의 대안이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전부 대안이 있었죠? 네? 네. 저는 미스터 대안이라고 스스로 불리기를 바라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우리 사회에서 비판하고 반대하고 저항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것만으로 새로운 세상은 만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늘 새로운 대안을 갖고 세상을 만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희망제약소 이름 잘 지었죠? 근데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Make Hope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영어로. 그러니까 영어에도 희망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희망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희망제약소에 오시면요, 오늘 세 분은 제가 초청을 드릴게요. 네. 딱제 방에 들어가면요, 이 벽이 있습니다. 근데 그 희망의 벽이, 희망의 문이에요. 희망으로 안내하는 문이에요. 그래서 그걸 제가 이렇게 문을 쫙 열고 보시게 해요. 들어가실 수 있게. 근데 사실은 거기에 유리문이 딱 있어요. 유리가 있어요, 유리가. 통유리가. 그럼 뭐가 보이죠? 네? 유리만 보이는 게 아니라 자기 얼굴이 보이시죠? 자기가 희망이라는 겁니다. 네,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제가 특별한 희망의 문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가 참, 뭐, 9시 뉴스 보시면, 방송 9시 뉴스 보시면, 정말 절망이잖아요. 우리 사회 과연 유지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많은 단체들을 꾸려내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해보면요. 그래도 희망이 훨씬 많은 사회더라고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딱 불만 붙으면 정말 잘하잖아요. 그야말로 다이나믹한 사회거든요. 근데 방향이 제대로 안 잡혀 있거나 또그 뭐랄까 좀 신뢰 있는 그런 리더가 없으면 엉뚱한 데로 가겠죠.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새로운 지역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21세기 화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는 제가 보기엔 사실은 21세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 이런 것을 성찰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21세기는 어떤 사회로 갈것 같습니까? 맞추시면요, 제가 쓴책한 권씩 사인해서 드릴게요. 희망은 있는데 우리가 사는 미래의 사회가 어떤 세상이 될것 같아요? 아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조금 다른 길이 있고, 네. 제가 재능은 그래요. 네. 다른 길이 있고, 조금 더 성숙된 네. 사회가 그러니까 성숙된 사회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신뢰의 사회가 돼야 되거든요. 또 신뢰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투명하고요. 책임지는 사회가 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문화와 예술이 훨씬 더 지금보다는 창달되는 그런 사회가 와야 되겠죠. 보다 더 창의적인 사회가 돼야 되겠죠. 그다음에 정부든 기업이든 민간이든 협력하는 사회가 돼야 되겠죠. 그다음에 또 어떤 사회가 돼야 될까요? 정보와 지식이 이렇게 뭐 넘쳐나고 또 그것이 잘 정리되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나눔의 사회가 돼야 되겠죠. 네. 저는 이런 21세기는 참 다양한 화두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화두를
잘 쥐는 사람이 21세기를 저는 결국 이끌어가는 어떤 지도 세력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지역 공동체, 지역 사회. 어떻게 하면 지역 사회를 재생할 것인가? 뭐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미래의 화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여기 앞에 계신 세 분은 얼굴이 굉장히 밝아지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직접 뵙지 못하는